플라시보 효과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를 믿었더니 몸이 마음속 그림에 반응해 마치 마술처럼 병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리는 파킨슨병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단지 생각만으로 도파민 분비를 늘려 이 경영성 마비 증세를 사라지게 한 사람들,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뇌 지도를 바꿔 쇠약한 감정 상태를 떨쳐내고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된 여성, 그리고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겨웠으나 가짜 무릎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나아 이후 통증 없이 살아간 남자들이 이야기도 있죠.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사자들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암시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분석도 하지 않고 그 잠재적인 결과에 자신을 내맡겼죠. 그들은 회복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미래에 실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들의 마음과 뇌를 바꾸었죠. 미래에 그 결과가 일어나리라 믿었을 때 그들은 건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무의식적 마음으로서의 그들 몸은 현재를 살면서도 그 미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마음에 몸을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에 맞는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 상태로 나아간 거죠. 가능할 것 같은 새 시나리오에 몸을 내맡기고 나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언제 실현될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존재 상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와 같이 새로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유전자의 불이 켜지고 또 계속해서 켜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새로운 존재 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놀라운 결과를 끌어낸 것은 의식적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암시에도 반응한 잠재의식적 마음입니다. 최면처럼 플라시보 효과도 우리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자율신경계와 교류할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의식적 마음이 잠재의식적 마음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환자가 어떤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최종 결과를 감정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다음에 벌어질 일은 실제로 낫는 것 뿐입니다. 효과적인 자기 암시를 위해서는 받아들임, 믿음, 내어맡김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내면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맡길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나 희망에 감정적인 기대를 덧붙일 때 우리는 그 최종 결과에 대한 암시 감흥력을 높이고 있는 셈이죠. 그때 우리는 그 결과를 낳는 전체 체계에 맞게 우리 자신을 조건화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암시 감흥력을 높이는 과정은 단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체면 상태인 자율신경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신경물질과 단백질이 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이 자리한 곳이 바로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대체로 강렬한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수용력이 높고 따라서 암시 감응력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다른 감정을 느낄 때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 감정에 상응하는 화학 분자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감정뇌는 의식적 마음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 시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을 치유 전에 미리 느낄 때 플라시보 효과가 나온다면 감정적 반응을 증폭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감정 느끼기는 작동체계 안에 들어가 변화의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즉시 자율신경계를 움직여 미래에 건강해질 때 분비할 화학물질을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뇌와 마음으로부터 천연 묘약들이 신비한 혼합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이제 감정적으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반응에는 애쓰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지나치게 익숙한데요. 그 감정들을 과거의 많은 사건들과 곧잘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은 바로 과거의 조건 속에 갇히고 말죠. 한편 감사와 같은 감정은 가슴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에너지를 낮은 호르몬 센터들에서 새롭고 높은 곳으로 끌어올립니다. 감사는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칩니다. 보통 우리는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기 때문이죠.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은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받음이 최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감정을 품고 그것을 분명한 의도와 연결 지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우리의 뇌와 몸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몸이 화학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새로운 미래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구태의연한 감정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된 감정을 이용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 마음이 일부이지만 독립적이기도 한 분석적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나뉩니다. 이 분석적인 마음이 침묵하고 잠재의식적으로 인식이 이루어질 때에만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느낌을 바꿀 때 새로운 생각의 흐름에 대한 암시 감응력은 더 좋아지는데요. 고양된 감정을 느끼고 그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생각들이 자극받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암시 감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고 그때 하는 새로운 생각들은 다시 그 느낌에 상응하는 자기 암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들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억체계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 감응력이 높은 사람은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따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또한 생각한 대로 경험하기 쉽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생각을 감정적으로 잘 끌어안는 사람이며 이 과정을 자율신경계에 각인시켜 생각이
언제라도 현실이 되도록 하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삶에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 노력하거나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암시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만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기 암시가 자율신경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즉시 자율신경계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분석적 마음을 잠재우고 잠재의식적 마음의 문을 열어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것은 명상이 대표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최면처럼 명상도 비판적 마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잠재의식적 프로그램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명상이 가장 큰 목적은 분석적 마음 없이 인식하는 것, 외부 세계나 몸, 시간에서 벗어나 생각과 느낌이 내면 세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명상을 비현실적인 것, 접근할 수 없는 것, 우리 능력을 넘어선 것쯤으로 여기기 쉬운데요. 또 명상을 자신이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 타 종교의 영적 수행법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명상의 종류에 압도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명상이란 그렇게 어려울 필요도 없고 혼란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단지 의식적 마음에서 잠재의식적 마음으로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어떤 몸과 어떤 사람에서 어떤 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닌 것으로 물질주의자에서 비물질주의자로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서 아무 장소에도 있지 않는 것으로 시간 안에 있는 것에서 어떤 시간에도 있지 않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외부 세계가 실제라고 믿고 감각으로 실제를 판단하던 것에서 내면 세계가 실제이고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감각이 없는 세계, 곧 감각을 넘어선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는 대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를 생존에서 창조로, 분리에서 연결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비상모드에서 성장과 재생모드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또한 두려움과 분노, 슬픔 같은 제한적인 감정상태에서 기쁨과 자유, 사랑 같은 확장적인 감정상태로 나아가게 하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던 데서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포용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잠시라도 분석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추론, 논리, 예상, 합리화와 관계하는 능력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죠. 마음을 고요히 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불을 켜 자동적이 된 생각을 담당하는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들을 모두에게 정전을 선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수준의 마음을 반복 생산하면서 스스로가 계속 자신을 떠올리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명상을 통하여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과 함께 무의식적인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무의식적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죠. 어떤 생각을 표면적으로 아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생각이 진짜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그저 그 생각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우리의 몸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믿음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태도의 개념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련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묶게 되면 이것들이 결국 자동적인 습관이 되고 여기에서 태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곧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태도는 짧은 존재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꿈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태도에 따라서는 몇 분,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계속해서 좋은 생각들을 했고 그에 따른 좋은 감정들을 느꼈다면 오늘은 내 태도는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면 오늘 태도가 나빴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은 태도를 계속 가지면 그 태도는 자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태도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거나 유지하면 그 태도들이 하나로 묶이는데 여기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연장된 존재 상태일 뿐이죠. 본질적으로 믿음은 뇌 속에 그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에 따라 우리 몸을 감정적으로 조건화하기 전까지는 거듭 반복되는 생각과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들에 중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고 믿음이 도전받을 때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경험들이 신경학적으로 뇌에 새겨지고 느낌을 일으키며 화학물질에 의해 감정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믿음은 대부분 과거 경험에 기반하죠.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같은 생각을 거듭해서 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자동적,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생각을 거듭하는 한 그 프로그램은 점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느낌을 자꾸 되짚고 그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이 느낀다면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우리 몸이 그와 같은 감정을 지닌 마음이 되도록 조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살게 되는 거죠. 같은 생각과 느낌을 오랜 기간 거듭해서 몸이 마음이 되도록 조건화하고 그런 조건화가 잠재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때 믿음은 과거로부터 나온 잠재의식적,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태도보다 더 오래 지속되죠.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몸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서로 관련된 일련의 믿음들이 하나로 묶이면 그것들은 인식이 되는데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란 오래된 믿음, 태도, 생각, 느낌에 기반한 지속적인 존재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잠재의식적, 무의식적 존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즉 우리가 사물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대부분 과거로부터 생겨난 잠재의식적, 무의식적 현실 간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실험 결과들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 대신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기반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뇌 속에서 신경화학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식이 기억이 될 때 그 인식은 자동적 혹은 잠재의식적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자동으로 현실을 주관적으로 편집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적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더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전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 인생과 자신의 모든 면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깨어나서 더 많은 걸 자각하며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쉬울 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같은 현실을 거듭해서 경험하게 되면 그 현재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계속 같은 태도를 만들어낼 테고 이는 다시 같은 믿음은 같은 인식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식을 바꿔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인데요. 우리 낡고 한계 가득한 믿음들의 본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기꺼이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어떤 믿음과 인식에 나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동의해 왔을까요? 즉,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들기 위해 바꿔야 할 믿음과 인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들 중에는 믿고 있다고 미처 의식하지도 못하는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특정 신호를 받는데요. 그때 우리는 특정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모든 선택이 그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만 감흥을 하는데요. 어떤 결과를 의식적으로 분석하거나 사고하는 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자기를 내맡긴다면 누구라도 그 특정 결과에 감흥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은 의식적 마음 너머의 잠재의식 체계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믿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의식적인 믿음들을 타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신 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난 다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느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가 나를 반대하고 있어 라고 믿지 말고 우주가 친절하게도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 라고 믿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멋진 믿음일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 작동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거리를 걷게 될까요? 진정으로 믿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양된 감정으로 에너지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그 변화를 인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재조직되는 방식이나 그 시기를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석적인 마음을 가동시킨다는 의미고 그러면 우리는 베타파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이는 암시 감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보다는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 결단이 에너지 혹은 진폭이 우리 뇌 속이 견고한 프로그램과 몸 속이 감정적 중독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과거보다 더 커지고 우리의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결심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기분 따위는 상관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이 일은 꼭 해내고 말 거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소름이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존재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존재 상태의 새로운 에너지를 느낀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몸에 새로운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익숙한 과거의 휴먼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생각만으로 우리 몸이 그 과거 상태에서 사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때 몸이 마음을 좌우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이 마음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믿음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뇌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온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달화하고 결합시킨 뉴런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들이 수십조 개의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뇌는 살아 움직이는 과거 기록 장치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내면은 그런 외부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느낌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 현실이 희생자인 셈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현실이 우리의 성격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무의식적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환경이고 환경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그렇게 조종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변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삶이 무언가가 우리 환경 속이 현재 상황보다 더 강력해져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의 존재 상태를 만들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작용할 때 하나의 존재 상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재 존재 상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현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느낌을 창조하고 느낌은 다시 그 느낌에 필적하는 생각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씩 갇혀 있을 수 있는 고리이죠. 그리고 뇌가 몸이 느낌에 이 느낌과 똑같은 느낌을 생산할 동일한 생각들을 산출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뇌의 신경회로를 일정한 패턴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몸을 작동시키는 것은 느낌이기 때문에 몸은 우리의 자동적인 사고에 기반해 계속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곧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마음, 뇌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의식적 마음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화되고 조건화된 몸이 아주 실질적으로 자체 통제권을 갖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생각한 대로 느끼고 또 느낀 대로 생각하는 이 고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작동하면 우리 몸은 뇌가 몸에 신호를 보내 느끼라고 하는 감정을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클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이제 익숙한 존재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 존재 상태는 계속 돌고 도는 오래된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과거 경험이 화학적 기록에 불과한 감정들이 우리의 생각을 몰아가면서 거듭거듭 발산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미래를 바꾸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될 때, 다시 말해 느낌보다 더 대단한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대로 느끼고 느낌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이 합병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된 마음과 몸이 무의식적 프로그램들에 의해 이미 정해진 운명에 맞춰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고 싶다면 몸과 그 모든 감정적 기억들, 중독들, 무의식적 습관들보다 우리 자신이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느끼고 느낌대로 생각하는 사이클의 반복은 의식적 마음이 몸을 조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일단 몸이 마음이 되면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데요. 몸이 마음이 될 때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다 누군가로부터 왜 과거나 한계로 스스로를 규정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분명 그 과거의 기억과 그때 느꼈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말로 주장하는 것은 몇 년 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물리적, 화학적, 감정적으로 변해버렸고 그때 이후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한계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로 선택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존재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몸, 환경, 시간이라는 이 세 요소보다 더 커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생각과 감정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플라시보는 조건화, 기대, 의미 부여라는 세 가지 요소로부터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 요소가 모두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능한 조련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몸과 마음이 하나인 무의식적 존재 상태로 조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만 하면 자동으로 우리 몸이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마음이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올 때마다 우리는 파블로프가 개를 조건화하듯 잠재의식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과거 경험 마음 상태를 떠올리도록 우리 몸을 조건화해 왔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몸이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생리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플라시보 연구 대부분이 보여주었죠. 우리는 생각을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만으로도 내면 세계를 규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관련된 모든 익숙한 느낌들과 육체적 감각들에 의해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율신경계는 신경화학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활동은 그런 강화를 완벽하게 반영하죠.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만 기반해서 이미 알고 있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마음으로서의 우리의 몸이 현재 그 미래에 살고 있다고 믿을 때까지 과거의 그 사건을 감정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온통 이미 알고 있고 따라서 예측 가능한 현실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선택도 행동도 경험도 감정도 좀처럼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생리적으로 과거에 매달려서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예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에 의미나 의식적인 의도를 부여하면 결과는 증폭됩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육체적, 감정적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인 자기암시의 감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지식이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결론에 기반한 것이라면 새로운 지식을 얻지 않는 한 늘 마음속 생각과 똑같은 결론을 산출해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의미와 의도를 바꾼다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고자 애를 쓰든 아니면 오래된 존재 상태에 갇혀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이 플라시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신이 되는 법은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단어 그 자체로 알 수 있듯이 유전자 위에 있는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DNA 자체가 아니라 세포 밖에서 오는 메시지, 다시 말해 환경에서 오는 메시지가 유전자를 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몸의 구조와 기능 모두에 물리학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환경 속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해 원하는 유전자는 깨우고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잠재우는 방식으로 유전적 수준의 운명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은 느낌이나 생각처럼 몸 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햇살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세포에게 언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외부의 모든 신호들을 연구하죠.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원천들을 살핍니다. 그뿐 아니라 매 순간 세포가 기능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에너지의 역학도 연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은 복잡한 생물학적 전환과 변화의 공식 속에서 반응합니다.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는 세포들 속 유전적 변화를 위한 단추를 실제로 누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단 6개월 동안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전자의 숫자입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23명이 건강하지만 경도 비만이 있는 남자들이 6개월 동안 보통 앉아만 있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스피닝이나 에어로빅 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남성들이 6개월 동안 무려 7,000개나 되는 유전자를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꾼 사실을 발견했죠. 이것은 인간 유전체 전체 중 거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한 유전자 변형은 전체 이야기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화학적 반응들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이런 반응들도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유전적 수준에서 상당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의식적 자각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교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의미 부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경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신경구조는 미시적 수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 미시적 수준이 우리는 다시 거시적 수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같은 경험을 이끌고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일으키고 같은 감정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전자에게 같은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렌즈를 통해 삶을 인식하고
같은 신경 구조물이 이야기하는 조건들에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한 우리는 이미 결정된 매우 구체적인 유전적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삶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계속 같은 유전자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점화될 때에만 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수천 가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도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외부 세계의 모든 요소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많은 것들은 통제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 인식, 외부 환경과 관계하는 법,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유전적 운명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미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풀어줄 잠을통이 구멍에 맞는 열쇠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유전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유전자는 가능성이 제공자이며 무한한 잠재력이 원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명령들이 암호체계 같은 것이죠. 사실 유전자는 변형을 위한 도구이며 변형이란 말 그대로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몸이 균형을 깨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적 변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외상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독소로 인한 화학적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과다한 감정 등으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는 한 우리는 분노, 적대감, 좌절, 걱정, 불안, 슬픔, 우울, 무력감을 비롯해 중독성이 높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었는데 멈출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 운명에 굴복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수의 유전자들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하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예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그 생각에만 단 한순간이라도 집중한다면 우리의 몸은 그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생리학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 그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조건화 과정이 시작되고 이때 해당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자동적으로 분비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 미래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이러한 기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몸이 생리활동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면 우리는 그 결과의 배후에 우리의 의식적 의도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당연한 것이나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 몸에게 스트레스는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몸을 튼튼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몸은 자신이 사자에게 쫓긴다든지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다든지 혹은 성난 식인종 집단과 싸우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2008년에 진행된 첫 번째 연구에서 20명의 지원자들은 8주 동안 명상, 요가, 반복 기도 등 긴장을 완화시키고 생리적으로 깊은 휴식 상태를 낳는 다양한 심신 수련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실험 기간이 끝난 뒤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초보 수련자들은 1561개의 유전자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몸속에서 일어난 유전적 변화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이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들이었죠. 2013년 진행된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단 한 번의 명상으로도 초보자, 숙련자를 가릴 것 없이 똑같은 유전자 발현이 목격되었습니다. 면역 기능, 에너지 대사, 인슐린 분비 관련 유전자들이 상향 조정되었죠. 또한 염증과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아주 단시간만 해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플라시보 반응으로 한순간에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생존 모드로 살며 늘 스트레스 반응 상태일 때 우리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세 가지 뿐입니다. 육체, 환경, 시간이 그것이죠. 이 세 가지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더 영적이 되지도 더 자각적이 되지도 못합니다. 자기 몰두에 더 깊이 빠지고 몸에만 더 집중하게 될 뿐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에 또 우리가 가진 것, 사는 곳, 가진 돈 등등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도 집착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과 비슷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래에도 닥칠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늘 부족하고 모든 일에는 언제나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되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새로운 가능성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응급 상황을 떠나본 적이 없을 때 머릿속에 가득 펴져 있는 일단 내가 살고 보자 라는 심리가 지속되고 강화되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일하며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자아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몸으로서의 자아에 한정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어느 정도는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늘 그 힘을 찾아다녔던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것인 줄 몰랐던 그 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바로 그 열쇠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즐겁든 스트레스를 주든 간에 우리 세포들의 후성 유전학적 작동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죠. 환경이 바뀔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환경이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인식과 믿음을 이용해 그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최종 산물이 대개 느낌이고 감정이지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 미래의 그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이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우리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냅니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결과에 대한 꿈이나 운명을 머릿속으로 시연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상을 거듭합니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다음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합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킵니다.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우리 몸을 휩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경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몇 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의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우리는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우리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도와 고양된 감정은 우리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연 중인 새로운 생각에 고양된 감정으로 반응한다면 이는 마치 우리의 노력의 증폭 장치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이죠. 아령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머릿속에서 아령을 들어 올릴 때마다 더 힘껏, 더 힘껏이라고 외치며 자신에게 화이팅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화이팅 한 것이 에너지적 촉발이 되어 그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죠. 고양된 감정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적극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플라시보 연구들에서 나타난 플라시보 효과의 패턴이 있는데요. 누군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의도를 고양된 감정들과 결합시키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바로 그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과 생각만으로 느끼는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로운 생각에 반응하면서 감정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고양된 감정이 세포 밖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실제 경험과 마음속 경험이 같다고 여깁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절, 연민 같은 긍정적이고 열린 감정이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펩티드를 분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낳는 뇌의 편도체 내 수용체를 닫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한한 신뢰와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현할 때 우리의 신경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끝없는 가능성들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생존하는 데 쏟아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육체, 외부 환경, 시간 같은 조건들을 잊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두엽은 머릿속 시연에 도움이 됩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에고가 없는 순수 의식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우리 가슴은 더 열리게 되고 그 결과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고리가 마침내 우리의 반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가졌던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생존을 위해 썼던 에너지가 자유롭게 되어 창조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내고 고양된 감정과 결합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상태와 존재 상태가 될 때까지 거듭 되풀이한다면 왜 미래에 대한 이 생각들이 이전에 제한되어 보이던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변화를 위해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신이 되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